한현 앞에 모내기를 해서 이렇게 볏짚을 빌려서 추수를 한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겹습니다. 이렇게 가을론에 가면은 별을 다 베면 이렇게 또 푸른 잎새가 볕가식물들은 그 생장점이 밑에 밑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거든요. 신기합니다. 새소리 정겹고 정말 아름다운 동진난의원에 오늘도 왔습니다. 예, 동진한의원 원장님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해요. 그런데 여기는 그 아버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원래 동대문에서 이렇게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향의 봉사한 의미로 여기에서 아버지 3일, 아드님 3일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이 북한강 줄기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옛날에 그 북한강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기 한의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오늘도 치료 잘 받고 지금 이제 이 아름다움을 뒤로한 채 서울에를 가려고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말 마지막 가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아유, 단풍나무 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대추나무는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단풍나무 잎새를 얻어서 자기 거는 다 떨구고. 아이고, 참 신기합니다.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. 서로 저는 이웃도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식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런데 저는 옆집, 뒷집, 앞집 함께 더불어 정말 잘 살아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같이 진짜 비빔밥을 한 그릇을 이렇게 나눠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서로 같이 다잘 살아야 됩니다. 행복하게요. 진짜 이렇게 나무에 달렸을 때도 아름답지만 또 이렇게 떨어져서도 이렇게 정말 꽃 카페트를 깔아놓은 단풍잎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아침 햇살에 정말 단풍나무가 자기 옷을 떨고 깔아놓고 즐기고 있는 아침 북한강입니다. 오늘 강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, 길게 찍어가지고 큰일 났네.